빈세제션 빌딩 이 건물의 그 상징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방금 전에 1교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건물의 측면을 조금 봅니다. 측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벽면에 이렇게 부조로 그 나무가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황금돔으로 황금돔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빈세자시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이상이 뿌리를 내려서 황금돔으로 이제 나중에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측면에 보면 저쪽 가운데 부분에 부조로 조각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물을 보시게 되면 올빼미가 있죠. 올빼미 세 마리가 이렇게 다정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올빼미는 미네르바. 뭘 뜻할까요? 아테네의 상징이자 지혜의 상징이죠. 이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곳을 그 번영했던 아테네의 전성기처럼 비엔나 예술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희망이 이 건물 속에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동그랗게 월계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문학인한테 씌워지는 그 계관, 월계관 이런 모습들, 자, 조형물로 새겨져 있어서 이 건물을 혹시 보시게 되면 그냥 그이 건물의 지하에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대부분 그 작품을 보러 옵니다만 이렇게 건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상징 그 코드들을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 입구에 화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화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화분. 자, 화분에 소용돌이 패턴의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1895년서부터 1900년도 초 유럽 전체에 아르누보의 물결이 휘몰아칩니다. 파리를 다룰 때 파리 지하철 역사에서 포르투 돌핀역 지하로 내려갈 때 벽에 이 식물 덩굴 얘기했었죠? 자, 그 모습입니다. 식물의 덩굴의 모습. 그런데 이 화분 밑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화분을 뭐가 어떤 동물이 받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 거북이죠. 자, 거북이 세 마리가 거대한 화분을 받치고 있습니다. 저 거북은 뭘 뜻할까요? 오래 살죠. 구세력을 뜻하죠. 자, 저 구세력을 짓누르고 새로운 전기가 이제 화분 위에서 이 녹색의 나무로 해서 황금돔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죠. 자, 이 건물에서 이제 1년에 서너 번씩 1903년도까지 전시회가 계속 열립니다. 1902년도 제14회 불리파 전시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냐? 이 전시회의 주제는 뭘까? 항상 우리가 전시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획하다 보면 이번 그 전시회의 키워드는 뭘로 하자? 컨셉을 정하죠. 자, 제14회 불리파 전시회의 키워드는 루드비 반 베토벤입니다. 폰 베토벤입니다. 자, 잘못됐네요. 베토벤이라는 주제로 그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모토는 뭐냐? 베토벤 아래 뭉치자. 베토벤 아래 뭉치자는 얘기는 뭐냐면 예술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문학 이러한 다양한 장르가 베토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하나의 그 예술 세계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21명의 예술가가 참여를 합니다. 자, 이 전시회에 추구됐던 목표는 뭐냐? 게잠 쿤스트베르크입니다. 자, 이 독일어권에서 게잠 쿤스트베르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게잠 쿤스트베르크의 합성어인데요. 자, 쿤스트는 예술이고 끝에 베르크는 작품입니다. 게잠트는 총체라는
토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예술, 토탈예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미학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부분 다 총체예술로 번역을 하게 되죠. 자, 이 총체예술의 개념 아래 제14회 블리파 전시회가 기획이 되고 전시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그런 그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좌우 위에 말러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화면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 벽화가 그 유명한 베토벤 프리즈라는 벽화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각가는 오스트리아 출신이 아니라 독일 출신의 조각가 막스 클링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선진 예술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그런 그 선언을 했었죠. 전시회 때마다 선진 예술 작가들이 초청이 되는데 막스 클링거가 베토벤을 주제로 조각가를 출품한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내부 전시 계획은 요셉 호프만이라는 건축가가 디자인을 합니다. 자, 여기에 21명의 예술가가 참석을 했고 막스 클링커가 조각을 내세웠고 클림트가 이 벽화 베토벤 프리즈를 갖다가 그 벽화로 내놓게 되죠. 자, 이 오프닝 날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가 합주된 연주회가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주인은 누가 하냐? 바로 구스타프 말로가 합니다. 말로가 연주한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 환희의 송가입니다. 실러의 음악이죠. 여기서 베토벤을 주제로 음악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 음악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 회화, 조각, 음악이 하나의 주제 아래 뭉치는 계잠 쿠스트 베르크라는 그런 주제로 종합 총체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1902년도 자 4월 15일서부터 6월 27일까지 이때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이 전시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레오폴드 미술관 가면 저렇게 원통에 저 말로의 연주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기를 회상을 하는 거죠. 자, 막스 클링커의 그 작품. 그 다음에 말러의 심포니 9 4악장.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이 서로 결합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되죠. 자, 이때 클림트가 벽화를 갖다가 그 9번 교향곡 4악장을 해석을 해서 적대 세력을 무찌르고 환희로 나아간다는 그런 주제로 여기다가 벽화를 그려놨는데 클림트는 원래 이곳에 벽화로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 때 3개월 정도 전시를 하고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질 않았습니다만 이 전시가 끝난 다음에 클림트의 친척이 이걸 그대로 띄워서 보관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이 1970년도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구입을 하게 돼요. 한동안 수장구에 보관을 해놨다가 이 건물 지하에 그걸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이제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죠. 원래 1층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만 현재는 이 빈 세제션 빌딩 지하에 클림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이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다.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갔을 때는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자유스럽게 일반인들이 와서 저 사진을 찍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지하 공간에 저런 모습이 이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곤 실레 영화의 마지막 중간 장면이 바로 에곤 실레가 이곳에서 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원래 이 작품은 지하가 아니라 1층에 전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조금 작품이 이렇게 소멸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그
적대 세력을 무찌르고 환희로 나간다는 취재로 요 내용들은 이제 워낙 그 클림트의 작품집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첨점을 지대시고요. 자, 클림트가 지니고 있는 이 황금빛. 클림트가 라벤나를 갔다가 방문을 하고 나서 라벤나의 이제 그 중세를 다룰 때 좀 그 그냥 시간이 없어서 스킵했습니다만 저쪽 동로마 제국 비잔틴의 영향을 받아서 라벤나가 이제 한때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데 서로마 제국에 이 라벤나에서 황금빛을 보고 이제 클림트가 이 황금색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 클림트의 작품들의 아주 그 정교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클림트의 작품에 보면 여기에 이런 구성적인 측면, 해와인데 이 산업 디자이너들이 하는 이런 구성적인 측면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클림트가 비엔나에 보면 1890년도에 가장 그 화가들이 많이 갔던 학교가 비엔나 미술학교인데 비엔나 미술학교를 가지 않고 1890년대 오스트리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오스트리아 응용미술학교가 생깁니다. 거길 들어가게 돼요. 응용미술학교. 그래서 응용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 하면서 링스트라세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계속 세워지니까 거기에 교수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따와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클림트한테, 대학교 3학년이었던 클림트한테 맡기면서 독자적으로 클림트가 이제 벽화로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작품들이 여기 지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제 그 14회, 1902년도에 열린 비엔나 블리파 전시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작품의 제목이 여기에 그 프리즈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프리즈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프리즈라는 단어는 이 한 2주 전 수업, 지난 수업이었나요? 2주 전 수업에 그 독일의 고전주의, 그리스 다룰 때, 디테일을 다룰 때, 삼각 페디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보가 있는데, 보 전체를 엔터블레처라고 하고, 요 상부를 프리즈라고 하고, 프리즈는 세 개의 트리글리프와 트리글리프 사이에 메토프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건물의 상부에 들어가는 장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프리즈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공간 상부에 들어가는 벽화를 그 오늘날에 이제 프리즈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만 이렇게 클림트가 이 그 링스트라스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벽화를 많이 그리게 되죠. 자, 이 내용은 거기서 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공간이고요. 자, 개상 푸스트베르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비엔나 분리파 운동이 1897년도에 이제 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다가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갈등의 이제 원인은 이제 순수 예술을 순수 회화를 주창했던 그룹도 있고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이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응용미술과 결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노선이 서로 엇갈리면서 전시회를 하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결국 1903년도에 마지막 전시를 하고 나서 비엔나 블리파 운동은 더 이상 유지를 하질 못합니다. 그때 일부 멤버들이 비엔나 블리파 운동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보게 되는 비너 베르그 슈테테라는 그룹입니다. W가 두 개죠. 폭스바겐처럼. 자, 요런 심볼 마크를 가지고 비너 베르그 슈테테. 요거는 비네, 그러니까 비엔나의 베르그 슈테테는 워크샵입니다. 공방이란 뜻입니다. 이제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작업실을 마련하는데 공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빈 공방,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비엔나 공방, 빈 공방이란 뜻입니다. 자, 요 베르크는 워크라는 뜻이고 슈테테는 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크샵. 자, 비엔나 공방이 1903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비엔나 분리파를 뛰쳐나와서 그 멤버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요셉 호프만입니다.
건축가 요셉 호프만이 그 비엔나 블리파를 뛰쳐나와서 콜로만 모저와 바름도르퍼 이 세 사람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 공방을 이끌게 되죠. 근데 이 공방이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 공방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중에 바우하우스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보죠. 자, 완더풀 비너 베르그슈테테. 이거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지금 뭐 이제 교보문 같은 데 볼 수 있는데요. 1933년도에 결성이 돼서 32년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자, 요 비너 베르그슈테테 비엔나 공방의 심볼 마크를 보자. 근데 이 심볼 마크를 보면 이 시기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시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 전체에 곡선 장식의 아르누보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심볼 마크의 글자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글자를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은 타이포그라피라고 얘기하는데요. 글자체죠.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다양한 활자체가 있는데 그런 그 서체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완전히 고딕보다도 더 강직한 직사각형 내에 딱딱 들어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모던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비너 베르그슈테테 심볼은 W2개 그리고 심볼은 정사각형 내에 딱 들어가죠. 너무나 그 시대와는 맞지 않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자, 이 그 레오폴드 미술관 3층에 딱 들어가시면은 비엔나 공방의 작품이 한 전시실에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엔나 공방의 당시에 1903년도에 사진 모습들이 이렇게 마크하고 담겨 있고 비엔나 공방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예술, 즉 산업과 연계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가구들이 있어요. 그죠? 가구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집안에서 쓰는 이런 그 찻잔이라든지 주방기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가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구 얘기가 좀 오늘 좀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 WW의 마크가 있고요. 자, 이 세 사람입니다. 주동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기 큰 나와 있는 요셉 호프만입니다. 요셉 호프만은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고요. 콜로만 모저는 그 화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이 두 사람과 프리츠 바른도르프는 건축가 디자이너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재정 후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예술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냥 그룹을 후원하는 후원자예요.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비엔나 카페에 모여서 차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은 이 프리츠 바른도르프가 영국을 갔다 온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프리츠 바른도르프가 런던을 갔는데 런던의 공방에서 길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너무나 뛰어나더라. 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영국은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아,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호프만이 무슨 얘기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콜로만 모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프리츠 바른도르프가 주머니에 있는 500크라운을 딱 꺼내놓습니다. 꺼내놨더니 득달같이 콜로만 모자가 그 돈을 갖고 가서 방색에 딸린 방을 갖다가 집을 갖다가 구합니다. 거기서 비엔나 공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면적을 넓혀서 3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비엔나 공방이 시작이 되죠. 자, 이 콜로만 모저, 프리츠 바른도르퍼, 요셉 호프만 이 사람들이 1903년서부터 주옥과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도르퍼가 영국에 가서 보고 온 게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애쉬비 길드, 핸디 크래프트. 크래프트는 공예라는 얘기죠. 핸디는 수공예입니다. 수공예 길드, 길드라는 말은 언제 사용했느냐? 중세 때 사용됐던 단어죠. 갑자기 시대는 근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왜 수공의 길드라는 말이 나오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찰시 애쉬비가 만든 수공의 길드라는 그러한 공방의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영국은 이미 1700년대 중반서부터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이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제품들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죠. 그런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지금처럼 질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합니다. 디테일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예술혼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땀과 노동이 개입이 되는데 땀과 노동이 없다는 얘기죠. 자, 시대를 한탄합니다. 그래갖고 1860년서부터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과 수공예 운동, 아트 앤드 크래프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공예를 살리자, 노동을 살리자 해서 중세의 길드에서 길드를 재현한 이런 그 은재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산업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하나의 예술품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아텐드 크래프트 운동을 보면 이러한 그 센츄리 길드, 에시비 길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그 다시 노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작품성이 내재된 작품을 만들자라고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모리스죠. 이 사람을 가장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일리에 가면 가장 큰 그 건물이 있죠. 그 북하우스의 한길사, 한길 아트 북이죠. 김원호 해직 한길사 김원호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그래서 그 한길사 그 건물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이 책이 있어요. 거대한 책이 서너 권이 여기에 그 전시가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그 한길사 그 북하우스 뒤에 그 미술관이 윌리엄 모리스 미술관이죠. 왜냐하면 윌리엄 모리스가 1860년대, 70년대 책을 만들어낼 때 다시 책 한 권을 만들 때도 중세의 예술인들이 지니고 있던 이런 장인 정신들을 그대로 책의 사파로 집어넣습니다. 자, 바로 윌리엄 모리스가 예술의 그 수공예의 이런 이미지를 재현하자 이런 운동을 펼쳤고 이러한 운동에 서로 그 박수를 같이 보낸 사람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죠. 좀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바른도르프가 와서 오스트리아 예술도 좀 그래서 이 요제프 호프만, 콜로만 먼저 그다음에 바른도르퍼가 그 방을 여러 개 딸린 그 공간을 집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일종의 설계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설계 사무실이 건축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인테리어를 하는 파트가 있고 건축 설계를 하는 파트가 있고 여기는 뭐냐? 메탈 워크숍, 금속 공예를 하는 금속으로 식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유리, 글래스 워크숍, 여기는 뭐냐? 바인딩, 재본을 하는, 편집을 하는 이런 샵도 있어요. 실버 워크샵. 그러니까 하나의 집을 설계할 때 집은 단순히 벽과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세워서 건물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를 다 합니다. 디자인을. 가구서부터. 그 다음에 주방에서 쓰는 식기까지. 심지어는 그곳의 공간과 사람의 의상이 또 맞아야 된다. 의상 디자인까지 하게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괴잠 쿤스트베르크 토탈 미술관의 개념, 토탈 그 디자인의 개념이죠. 바로 이게 은제품입니다. 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곡선이 없다는, 직선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하는 이 그 제품을 보면 정사각형이죠. 자, 정사각형을 주목해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레오폴드 미술관을 가시면 요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자, 요 시계입니다. 시계도 정사각형이죠. 자, 요 가구들이 너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가구인데요.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한 그 요 가구도 등받이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요제프 호프만의 별명이 있습니다. 콰트트럴 호프만, 정사각형의 호프만입니다.
너무나 정사각형을 즐겨 사용한 나머지. 자, 요게 땅 집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물을,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인테리어 하면 끝나게 되는데, 이 요제 호프만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 주방에 사용되는 땅 집게까지 다, 저희 포크까지 디자인한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의 컨셉으로 통일되어 있죠. 정사각형으로 모든 디자인을 다 이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이제 그러한 심포니적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공간의 성격을 맞춰야 된다 해서 의상 디자인도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호프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술이 지휘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적인 디자인이 우리가 사는 도시, 집, 방, 찬장, 자정용품, 장식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감정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해야 된다. 공방의 야심찬 목표들은 일상에서 예술이 스며들 여지가 많은 식탁까지 확대되었다. 1900년대에 열린 공방의 식구대 전시회에서 목록에 이렇게 밝힌다. 식기는 하녀와 집사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족집 같은 경우는 다 주방 일들을 하녀한테 맡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편지지를 봅니다. 빈 공방에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보면 레터죠. 일종의 문서죠. 자, 정사각형이 두 개 들어가요. 여기 오른쪽에는 연도가 안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 발송 일자가 딱 들어가요. 이게 비엔나 공방의 심볼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세 번 접습니다. 접을 때 만투, 접을 때 딱딱 정사각형이 이 사이를 알려주고 있죠. 글씨체는 딱 고딕이죠. 자,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나중에 1919년도에 이제 월터 그로피어스가 바우하우스를 독일에 세웁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건축을 중심으로 모든 공예 예술이 통합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비엔나 공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1897년도에 비엔나에서 새로운 과거와 분리하려는 운동이 나와서 거기서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1903년도에 빈 공방이 세워졌다. 자, 그래서 별명이 쿼더트럴, 즉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쿼더트럴 호프만이다. 호프만의 노래 뭐 이렇게 해서 음악에도 호프만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요제프 호프만은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호프만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이 빈보다는 오히려 짤즈부르크에서 더 가깝죠. 짤즈부르크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아주 긴 호수가 있습니다. 아터제라고. 아터제에 클림트가 거기에 이제 에밀리 프로케라는 여인과 같이 그곳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그림을 그렸던 장소이자 구스타프 말러가 오두막에서 작곡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 바로 에밀리 프로케가 입었던 옷을 보세요. 그죠? 자, 옷도 역시 그 시기에 비엔나 공방의 분위기와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와 에밀리 프로케가 입었던 옷이에요. 자, 저 옷을 보면 수직 패턴이죠. 그죠? 로코코 시대에 루이 15세의 정부가 입었던 그 화려한 꽃무늬 옷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런 그 제품들이 레오폴드 미술관 3층에 전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프, 수평 줄무늬, 수직선, 정사각형 이런 모티브로 공간을 기획한다. 자, 그리고 이 콜로만 모조입니다. 가구 디자인사를 다룬 책에 보면 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경에서 바로 콜로만 모조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요 그 콜로만 모조의 의자도 보면 등받이가 여기가 체크 무늬로 되어 있고 등받이도 정사각형으로 코드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빈 공방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꼭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제품에 자기의 이니셜을 갖다가, 거기에, 남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요젭 호프만은 H와, 그런 그 혈자, 미음자 형태의 그 로고가 들어가고요. 콜로만 먼저는 바로, K자와 M이 합성돼 그러나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왜 콜로마 모즈와 요셉 호프만이 정사각형에 매혹이 됐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갑니다. 자, 요게 제8회 비엔나 블리파 전시회의 전시장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엔나 블리프의 모토는 선진 애국에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예술가들의 그 작품을 초청을 하자.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건축가 찰스 레니 맥킨토시라는 사람의 작품이 제8회 블리파 전시회에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그 사람이 디자인한 요 그 티룸, 찻집의 풍경들이 요게 그 실제로 이렇게 그 거기에 재현이 됩니다. 자, 요 작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찰스 레니 맥킨토시입니다. 우리가 맥킨토시 하면 컴퓨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자, 글라스고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1908년도에 초청이 되는데 초청된 이유가 매해 전시를 할 때마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의 전체 기획을 하는 사람이죠. 제8회 블리파 전시회의 코디네이터가 누구냐? 요셉 호프만이었습니다. 요셉 호프만이 누구를 초청할까 하다가 저 스코틀랜드의 맥킨토시의 작품을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선정하라고 이 사람을 만나러 스코틀랜드 글라스고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감탄을 하게 돼요.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작품에 대해서. 자, 어떤 작품에 감탄을 했을까? 자, 지금 요 화면에서 요 반쪽은 요셉 호프만의 작품입니다. 아까 봤던. 요 반쪽은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디자인이에요. 자,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시계입니다. 시계 지침이 12까지 있는데 다 정사각형 내에 있죠. 여기 정사각형이 있죠. 외부에도 정사각형으로 뺑 둘러져 있습니다. 글씨 고딕이죠. 그리고 요게 맥킨토시가 디자인한 글라스고 대학입니다. 대학의 심볼 마크예요. 자, 여기에 정사각형, 글씨체. 자, 이 스코틀랜드의 맥킨토시의 디자인을 보고 호프만이 새로움을 느낍니다. 자, 이 그 찰스 레니 맥킨토시는 누구냐? 이제 요 원고의 제일 끝에 맥킨토시의 그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자, 이 사람이 찰스 레니 맥킨토시고요. 이 맥킨토시의 아내 마가렛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하니까 조금 식욕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맥도날드.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글라스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글라스고 예술대학의 건축과 학생이었고요. 요 여학생은 공예 전공입니다. 근데 이 공예 전공인데 요 공예 전공의 동생도 있어요. 예, 요건 마가렛 맥도날드고 프란시스 맥도날드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허버트 맥네어라는 또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 대학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건축과 학생 둘, 공예과 학생 둘, 공학과 학생 둘은 자매입니다. 나중에 둘이 결혼합니다. 아바처럼. 그래서 이제 마가렛 맥도날드하고 맥네어하고 저기 맥킨토시하고 그 결혼하는데 요 네 명이 글라스고 퍼라고 네 명의 그룹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그 나머지 두 사람을 빼놓고 요 두 사람 맥킨토시와 마가렛 맥도날드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지금부터 또 보기로 하죠. 자, 글라스고입니다. 자, 글라스고.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도시를 보면 서로 라이벌이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딘버러고요. 하나는 항구 도시인 글라스고입니다. 자, 이 두 도시인데 두 도시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글라스고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영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방적공장과 철강공업들이 막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이에요. 인구가 그 1800년대 초반 1920년대 20만에 불과했던 그 인구가 1840년대 되면 70~80만으로 늘어납니다. 졸지에 2~3년 사이에 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면 사람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이 도시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70년서부터 1914년 사이에 글라스고는 랭크드 as one of the richest, 그러니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주 부유한 동네로 랭크된다. 그런데, 예? 그런데 유럽에서.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냐. 시티는 suffer from a failing social, 사회적 문제. 그 사회적 문제는 뭐냐. poverty, 가난, crime, 범죄, 또 하나 disease. 바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납니다. 이 도시에. 왜냐하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근무한 다음에 밤에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이 지하에 많이 있었는데 환기가 안 됩니다. 그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전부 다 폐병 환자가 늘어나고 거리에는 다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나게 되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봉착이 될 때 위대한 선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미스 크랜스턴. 크랜스턴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크랜스턴 부인이 아주 사회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어떤 사회운동이냐면 이 크랜스턴 부인의 아버지는 중국과 인도에서 차를 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영국 사람들이 차 마시는 유행이 번져갖고 차값이 폭등을 해요. 그거 갖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자, 그런데 이 크랜스턴, 딸인 프랜스턴은 그 불을 축적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이 글라스고해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 환기도 안 되는 데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 마시기 운동을 펼치면서 그 술집을 사들여갖고 뭘로 바꾸느냐. 건전한 맑은 공기에서 남녀가 계층에 관계없이 차를 마시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찻집으로 바꿉니다. 자, 이 크랜스턴 부인이, 이 부인이 이제 글라스고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찻집을 만들어서 건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건축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 거기에 주요 메인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맥킨토시와 그의 부인 맥도날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찰스레니 맥킨토시가 메인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메인 건축가가 따로 있었는데, 이 찰스레니 맥킨토시가 조수로 들어갔는데, 크랜스턴 부인이 보니까 조수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이 맥킨토시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찻집들이 오늘날까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윌로우 티룸, 아가일 티룸. 이게 바로 이제 글라스고의 하나의 이제 투어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찰스레니 맥킨토시 투어 코스입니다. 자, 이 중심부에 이제 윌로우 티룸이 있습니다. 윌로우가 이제 버드나무라는 뜻인데 아마 그 거리에 버드나무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윌로우 티룸으로 가봅니다. 자, 이 거리에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얀 건물 있죠. 너무나 현대적이에요. 그죠? 1890년대 후반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은 다시 이제 오늘날 좀 재생 작업을 했겠죠. 그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수평과 수직과 이런 패턴에 의해서 너무나 간결하는 옆에 있는 이 석조 건축물들은 당시에 오래된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데 맥킨토시는 아예 혁신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면서 정사각형이 반복적으로 악센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인보드를 보면 너무나 아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인보드를 봅니다만 이 글자체의 이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현대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내부를 봅니다. 자, 여기에 맥킨토시는 위대한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사각형의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의자가 탁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받이가 높다고 해서 하이백 체어라고 이제 보통 가구 디자인에서 얘기합니다. 하이백 체어가 있는데 여기에 정사각형 아홉 개가 딱 핑크빛으로 장미의 칼라, 그 칼라로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상부에 세로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더라도 이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디자인인데 너무나 현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프 호프만이. 호프만이 왜 정사각형을 사용했느냐. 여기 보는 이, 자, 윌로티룸이 몇 개가, 두 개가 남아있는데 다른 데 있는 윌로티룸입니다. 자, 윌로티룸.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윌로티룸은 예약을 하면은 오전 10시에 그 공간을 이렇게 가이드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자, 윌로, 백킨토시의 윌로티룸. 자, 여기 이 세 사람이 정말 그 사실은 건축가가 위대한 건축가로 훗날 남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화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 저,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훗날 그 지명도가 달라지는데 크랜스턴 부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맥킨토시가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윌로티룸 그 내부 디자인을 보고요. 자, 그 하이백 체어. 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울에서도 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모습을 조금 이따 바로 이제 재현을 할 텐데요. 자, 요런 모습. 자, 이게 메뉴판입니다. 이 메뉴판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직선적인 모티브를 하다가 여기에 아주 꽃 모양의 약간 아르누보적인 이런 그래픽이 나오죠. 직선적인 요소는 남편인 맥킨토시. 요거는 아내인 맥도날드, 공예전공. 자, 우리가 이제 이 교양국에서 그 대입법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상반된 요소를 즐겨하듯이. 자, 자 윌로티룸. 자, 요 모습. 자, 그러면 그 윌로티룸을 그 글라스고에서 지금 한 두 개 정도 지금 봤고요. 글라스 외곽에 가시게 되면 힐하우스라는 그 아주 건축사에서 유명한 그 찰스레니 맥킨토시의 주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출판 업자인 블랙힐을 위해서 이제 그 이 주택을 의뢰받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돈이 많다 보니까 맥킨토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 그 힐하우스도 역시 그 글라스고의 그 맥킨토시 투어의 한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 저렇게 일각에 이렇게 전원지에 자 블랙힐이라는 출판업자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 아주 성채를 연상시키죠. 내부 갑니다. 침실입니다. 자, 침실 디자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요거 안에 맥도날드의 이 타피스트리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밋빛처럼 뭔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정사각형 3개가 있고 정사각형 9개가 있고 요게 이제 바로 옷장인데 옷장에도 정사각형이 저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침대 마구리에도 정사각형이 있고 수직선이 있죠.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으로 교양국처럼 통일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나 유명한 가구 디자인사에서 유명한 힐하우스를 위한 의자가 있습니다. 자, 요 의자가 바로 이제 갤러리 저기 원주에 있는 안토다다우가 설계한 갤러리 산에도 요 가구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대 가구 디자인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 요 의자입니다. 요 의자. 정사각형이 25개 있고 요 높은 요 의자. 가 바로 힐하우스를 위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힐하우스 의자라고 얘기하고 옷장도 보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있고 정사각형이 곳곳에 포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른 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힐하우스를 위한 디자인을 그 찰스레니 맥킨토시가 디자인했다. 자, 그럼 여기 서울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다고 하는데 이 비엔나하고 맥킨토시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풍월당을 대표인 박종호 선생님이죠. 박종호 선생님이 저 비엔나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 여기에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운 집니다.
워낙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로서 굉장히 그 비엔나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책 말고도 뭐 빈이라는 책도 있고 풍활당에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뭐 얘기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풍활당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쪽에 가보면 풍활당이 있고요. 풍활당이 3층에 가면 이제 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같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또 뭐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누구죠? 그 흉부외과 의사에 나와서 강연, 유종호 선생님 강연도 듣고 아주 그 저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메카죠. 자, 여기에 3층에 가면 저기 음악 음반을 파는 샵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바로 로젠 까발리에 카페인데요. 이 로젠 까발리에 카페로 가봅니다. 자, 이 풍월당 로고입니다. 자, 풍월당 저 로고가 뭐하고 비슷하느냐? 비엔나 공방의 그 로고하고 대단히 비슷하죠. 자,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음반 샵이고 풍월당이라고 이렇게 그 빈 공방의 로고를 본단 W자 두 개 포함된 것도 비슷하죠. 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로젠 까발리에라는 카페를 가봅니다. 로젠 까발리에는 이게 로젠 까발리에 모음곡에서 뭐 타이틀을 따온 것 같은데요. 자, 저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여기 로고가 이렇게 입구에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맥킨토시의 저 사인하고 글씨 자체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 카페 내부입니다. 물론 이제 가구는 편안하게 이런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요 모습과 수직선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 하이백 체어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요걸 봅니다. 자, 요 모티브입니다. 자, 저 수직선 모티브죠. 아까 맥도날드와 맥킨토시가 이렇게 대입법적인 이런 그 표현을 쓴다고 그랬는데, 자, 저 힐하우스에 나타나는 저 모티브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요 모티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백 체어가 있는데요. 이 하이백 체어는 옆에 있는 아까 봤던 그 티룸하고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창에 보게 되면 창에 정사각형 아홉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그 벽면에 저쪽 그 뒤에 있는 정사각형과 매우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풍월당의 로고와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죠. 자, 100년 전에 그런 모티브들, 비엔나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그 박종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취향을 드러내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러한 그 모든 시설에 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월당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직접 뭐 이렇게 연주도 하고 아니면 녹음된 영상들을 이곳에서 즐기면서 해설을 듣게 되는 이런 공간들이죠. 자, 이 맥킨토시의 그는 비엔나의 건축가가 아니지만 비엔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뭘 통해서 미치느냐? 그 당시에 이 스튜디오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가 이게 디자인 문화 예술에 관련된 일종의 통속적인 잡지인데 이 잡지가 영국에서 출판이 돼서 비엔나에 이렇게 아까 봤던 카페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카페에 바로 이 책에, 스튜디오 책에, 맥킨토시의 작품이 실려 있으면서, 요제 호프와는 관심을 가졌고, 직접,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직접 만나면서, 이제 그의 디자인, 정사각형 디자인에 감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구 작품을 봅니다. 자, 요제 호프만의 요 의자입니다. 요 의자와 요 하이백 체어는 차스레니 맥킨토시의 디자인이죠. 정사각형과 등받이가 높은 이런 모티브들. 자, 그 비엔나 그 공방의 제품들이 아까 레오폴드 미술관 3층에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전시된 이 두 개의 가구를 보기로 합니다. 요거는 요셉 호프만의 가구고, 요거는 콜로만 모저의 작품입니다. 자, 1930년도에 빈 공방이 오픈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설계 의뢰가 들어옵니다. 비엔나 예거에 있는 요양원을 하나 설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요양원이 위치한 곳은 푸카스도로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요양원을 설계합니다. 이 요양원이 바로 최초의 비엔나 공방의 작품이자
가장 비엔나 공방의 이상이 잘 나타나 있는 요양원인데요. 그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 요양원이에요. 자, 1903년도에 설계해서 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자, 이 요양원. 지금으로 보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장식이 많았을 때 이 요양원은 너무나 혁신적입니다. 자, 디테일 한번 보죠. 자, 이 비엔나 중앙역에서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퍼커스도로프 역에 딱 내려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이곳에 만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00년대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들이 되게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대부분 다 일곽 지역에 있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하얀 건물은 전부 다 결핵 환자와 관련된 요양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 이 건물이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기가 사실 그 여기에 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들어가도 되느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 간호원이 영어를 몰라요. 그랬더니 대화가 안 되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서 결국, 예. 자, 그래서 이제 입구입니다. 자, 입구에 보면 입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 창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딱 조율이 되고 요 입구도 보면 자, 이 감각이라는 거. 자, 입구를 보세요. 그죠? 바로 이제 1903년도에 디자인된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요양원을 건축가 이름을 따서 호프만 파크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자, 내부에요, 이게. 로비. 바닥에 정사각형, 클림트의 작품이 걸려있고, 천정에 이 수직선 조명 보세요.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그 옆 패턴. 모든 것들이 하나에 종합된 게잠 쿤스트베르크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이곳에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비입니다만 로비에 바로 이 요양원을 위해서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의자가 놓여 있고 클림트의 작품이 놓여 있죠. 바로 요 콜로만 모저가 디자인한 요 체크무늬에 자, 바로 이제 요게 푸커스도로프의 의자라는 그래서 요거 혹시 나중에 뭐 이렇게 가구 디자인사를 다른 책에 보면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냥 콜로만 보자. 비엔나 공방의 작품. 이렇게 한번 이해. 이게 이제 바로 그 요제프 호프만의 대표적인 그 의자인데요. 지츠마신이라는 타이틀에 걸려 있습니다. 앉는 기계라는 머신이라는 뒤에 이제 마신은 머신이고 지치는 앉다라는 뜻입니다. 씻. 자, 그래서 등받이를 자율대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의자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죠. 그래서 이 가구 디자인사의 이 가구가 유명합니다. 자, 이런 수직으로 강조된 공간들이 나오고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나겠습니다. 강연을. 아돌프 스타콜렛 주택입니다. 이제 푸커스도로프 요양원을 설계를 끝내고 나서 아돌프 스타콜렛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집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비엔나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느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브뤼셀에 있을까?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요제프 호프만인데요. 자, 여기에 브뤼셀의 그 일각에 그 빨레 스토클렛, 그러니까 스토클렛은 대저택이라는 뜻이죠. 스토클렛이라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자, 요 위에서 본 거고요.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자, 이 주택입니다. 그 주택이 너무 다 크다 보니까 궁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인 거죠. 자, 이 집. 자, 이 집의 모형이 그 레오폴드 미술관 3층에 이렇게 여기에 모형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이 그 비엔나 공방의 두 번째 또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수잔 스토클렛 과 아돌프 스토클렛이라는 부부인데요. 이 사람은 벨기에 은행가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 부부는 벨기에 살지 않고 가장 문화가 발달된 밀라노로 갑니다. 밀라노에서 6년간 머물면서 유명한 오페라와 음악회를 즐깁니다. 문화적으로 최고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죠.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그런데 6년 밀라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싫증이 나요. 지겨워져서 새롭게 문화예술이 창달되는 비엔나로 1903년도에 옮겨옵니다. 이제 이 아돌프 스토클렛이 비엔나 근교를 거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 집이 이제 어떤 집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집입니다. 자, 이 집의 창하고 이렇게 이 집이 칼 몰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제 칼 몰은 화가인데요. 칼 몰의 그 화가인데다가 이 집은 그 말러의 아내였던 알마 말러의 집이기도 합니다. 알마 말도가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칼 몰은 알마의 친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문화 예술인들이 막 들끓던 장소인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집을 보고 감명을 깊어합니다. 어우, 집이 너무나 그 당시로는 현대적이다. 자, 그래서 요소요소를 봅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주인이 누가 이렇게 얼쩡거리니까 그래서 또 예물을 보니까 범상치 않으니까 들어오라고 합니다. 칼물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돌프 스토클렛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돌프 스토클렛이 묻습니다. 이 집 도대체 누가 설계했느냐 했더니 요젭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요젭 호프만이 칼모라고 만납니다. 만나서 칼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엔나 근교에 당장 내 집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호프만이 설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브뤼셀에서 전부가 날라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래서 이 아돌프 스토클렛이 비엔나 생활을 접고 브뤼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와요. 야, 장소를 바꿨다. 이제 브뤼셀에 설계를 해달라. 해서 이 집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공간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 요제 포프만은 자기가 가르쳤던 비엔나 응용미술학교에서 가르쳤던 화가 두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곤 실레, 코코 슈카입니다. 코코 슈카, 에곤 실레도 참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의 집을 짓는데 모든 예술가들을 다 어떻게 돼요? 참여시키는 종합 예술로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구스타프 클림트를 갖다가 끌고 오게 되죠. 자, 클림트한테는 뭘 맡기느냐? 이 집의 식당에 걸릴 벽화를 의뢰를 하게 되죠. 자, 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불행히도 내부가 아직까지 비공개됩니다. 스토클렛 후손들이 자기들의 사생활을 밝히는 걸 꺼려서 내부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스토클렛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막 분규가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집입니다. 자, 이 집의 식당입니다. 식당에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클림트의 작품이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양쪽에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 스토클렛 프리즈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을 봤었죠. 이 작품의 제목은 공식적으로 클림트의 작품집에 스토클렛 프리즈로 나오죠. 아돌프 스토클렛을 위한 식당에 들어가는 벽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소용돌이 치는 아주 정말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이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받이에 정사각형으로 된 이 가구는 누가 디자인했을까? 콜로만 모저의 작품이고 인테리어 전체는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했죠. 자, 그래서 이 스토클렛 주택이 만들어질 때 비엔나 공방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엔나 공방은 1910년대가 되면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른도르프가 탈퇴를 하고요. 왜 탈퇴를 하냐면 콜로만 모자하고 조금 재정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른도르프가 미국으로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스트리아가 전쟁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 돼버리죠. 1918년도에 지금 코로나처럼
스페인 감기가 밀어 닥칩니다. 자, 1918년도 1월 달에 클림트가 사망을 하죠. 이제 뭐 이런 그 당시에 스페인 감기가 아니라 매독으로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에곤 실레도 10월 달에 아내와 함께 역시 사망을 하죠. 비엔나를 이끌었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1918년도쯤 되면 거의 다 사멸합니다. 그 비엔나의 황금기는 그래서 1918년도로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 빈 공방의 타이틀은 32년도까지 남아있어요. 요셉 오프만까지. 그러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이 비엔나 공방이 남긴 그 유산은 이제 바우하우스로 이어져서 총체예술이란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술이 통합한다는 그 개념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3층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비엔나에 있는 그 이 공공 문화공간이라든지 상업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